있습니다. 계산의 이치는 달해져. 능이 벗어 좀 오래 능이라고요. 가을이 쌀쌀하고 봄보시 아주 필요해. 자, 봄보시 나러 가보시죠. 그래서 언제나 잘 나오는 기억만 차. 하나씩 볼까요? 고추, 아우, 잡채, 콩. 야, 버섯 좀 이런 거 같아. 브로콜리, 또 샐러드, 대망의 소금 버섯. 이제 소금 버섯. 소금은 버섯이에요. 소금 버섯. 네. 소금. 간장물에서 양념 잘 됐어. 이빨 참 끝내려. 매워. 다시 찾은 계산에 있는 다래장 여전하네요. 조금 아쉬웠던 거는 능이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. 능이 먹으러 왔는데 능이는 한번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니까 몸이 화나거나 뭐 보양식이 땡기실 때는 능이버섯을 추천합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음 맛집으로 올게요. 안녕.